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화역사관 앞에 나와 있는 EUBS 준하연 송채은입니다. 채은 씨는 이화역사관 와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새내기 때 세미나 수업 들으러 한번 와봤고요. 이화역사관 유관순 사진 최초 공개 때도 한번 와봤습니다. 어, 진짜요? 저도 그때 왔었거든요. 작년에 배지 이벤트 때문에 버들이 배지 받으러 진짜 많이 왔었잖아요. 맞아요. 이화역사관 하면 배지 이벤트인데 저는 작년에 수업이랑 시간이 겹쳐서 배지를 못 받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근데 채은 씨, 올해도 역사관에서 전시는 계속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역사관 다시 둘러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채은 씨, 아까 들어올 때 입구 쪽에 붙어있던 큰 사진 하나 봤어요? 아, 네, 봤어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럼요, 알죠. 한국 여성 최초로 의사가 된 박예스더 선생님이시잖아요. 오, 정답입니다. 올해 역사관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예스더에 대한 전시를 준비했다고 해요. 오늘 저희에게 박예스더 전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화역사관 김소미 연구원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연구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기획전시 소개에 앞서서 연구원님과 간단한 인터뷰 한번 진행해볼게요. 이번에 박예스더를 기획전시의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는 박예스더 선생님이 의사 명예를 취득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분의 좀 숭고한 삶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기획전시를 준비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입구에 있던 사진 120이라는 숫자에 박예스더 선생님 얼굴이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기획전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의 선구자 의사 박예스더는 박예스더 선생님 인생의 전환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생의 전환점을 지날 때마다 이름과 호칭이 변화하고 했습니다. 네, 이 파트는 1877년부터 1893년 삶을 다룬 파트 김전동입니다. 그럼 김전동은 어떻게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된 건가요? 네, 김전동은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요. 아버지가 이제 입을 조금 덜고자 셋째 딸이었던 김전동을 이곳 이화학당에 데리고 옵니다. 네, 혹시 보구여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화학당 학생들이 통역과 의료 보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887년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이 이화학당 구내에 설립이 되어 이 보구여관에 부임한 의사였던 로제타 셔우드홀의 의료 보조 통역을 김전동이 맡으면서 의료인의 꿈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과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강했다고 해요. 하지만 구순구개열 수술을 받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구원받은 여성들을 보면서 의사의 꿈을 점차 키워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화학당에서 멋진 꿈을 키우신 걸 보니까 정말 같은 이화의 학생이지만 학교를 다니고만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네요. 이제 에스더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에스더는 세례명. 이에요. 에스더라는 이름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세례를 받으면서 스스로 선택한 세례명이었고요. 1893년 박예스더는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에스더가 아버지의 성인 김이 아닌 남편 성을 따라 박으로 불리게 되면서 에스더박이 됩니다. 지금도 유학생활 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겠어요.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이제 박여선은 농장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외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1896년 박예스더는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4년간 다양한 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1900년 당당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돼서 이곳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로 파견해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제 감리교 선교회 연례 보고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박예스더가 이곳 서울에 파견됐다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 최초로 의사가 된 걸 보니까 진짜 같은 이화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의사 박예스더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이 파트는 1900년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파견돼서 1910년 생을 다할 때까지의 박예스더 활동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901년에는 여러분 보고여관 기억나시죠? 보고여관의 의사로 부임해서 의료활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1902년 조선에 콜레라라는 역병이 돌아요. 콜레라가 쥐가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으면 병이 없어진다는 미신이 팽배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몽시켜가면서 의료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역병이 도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의료활동을 펼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열심히 의료활동을 하고 계신 수많은 바게스터의 후예들을 떠올리게 되네요. 그러게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의료활동을 하시느라 본인의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들기도 해요. 아까 나연 씨가 바게스터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셨는데요. 사실 1905년이 되면 폐결핵이 발병하면서 왕성한 진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대 교육, 여성교육의 상징이자 사회 이바지한 공로로 은장을 수여받기도 하는데요. 황성신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성신문? 네.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봤었죠? 그 황성신문 기사에 보시면은 바게스터가 당대 여성교육의 상징으로서 은장을 수여받았던 기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한국 의료사 여성사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 전시를 통해 여러분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게스터 전시의 의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관장님 섭외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러분, 관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이화 역사관에서 바게스터 책을 출간한 적이 있어요. 저자분도 함께 제가 모셔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직접 두 분 얼굴 뵈러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화 역사관장 정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사학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방원입니다. 네, 먼저 이방원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써주신 책 바게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게스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바게스터가 어떻게 이화 학당과 그리고 보구 여관과 인연을 맺으면서 신학문을 배우고 의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는지 그리고 나중에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의사 면허를 받고 돌아오는데요. 서울의 보구여관과 평양의 또 광해여원에서 여성들을 치료하고 계몽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럼 바게스터라는 인물이 이화인과 여성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올해가 이제 바게스터 의사면허 120주년인데 12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그때에 비해서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가장 그 선각자 중에 한 분이 바게스터라고 볼 수 있는데 바게스터의 인생에 이제 곳곳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극복하는 자세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910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1909년 당신이 몸을 쓸 수 없을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또 선교활동을 하는 걸 볼 때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올해 기획전시죠. 이화의 선구자 의사 바게스터를 통해서 특별히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바게스터는 이화학당 초기의 졸업생입니다. 바게스터를 포함해서 이후에 많은 졸업생들도 사회 각 영역에서 매우 진취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이화와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화 역사관에서는 이러한 선학들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특별전을 기획하였습니다. 바게스터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활동을 재음미하시면서 이화인들도 우리 선학들의 그러한 도전적이면서 활동적인 생각을 보시고 또 자신의 어떤 미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특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희 EUBS가 역사관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나연씨 어떠셨나요? 저 매번 여기 올 때마다 힐링하고 가잖아요. 처음에 역사관 왔을 때는 약간 딱딱한 느낌도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친근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채은씨는요? 저도 새내기 때에 이어서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무엇보다 전시도 알차게 구성돼 있고 분위기도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주 오려고요. 저도 그러려고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둘러보신 것처럼 여기 이화역사관 정말 멋있고 매력있는 곳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맞아요.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영구언니, 작년에 역사관 왔다가 배지 못 받아간 것들 많았는데 올해는 배지 포인트 진행 안 하시나요? 저 작년에 참여를 못해서 이번에 꼭 하고 싶어요. 올해도 이거 역사관이 배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바게스터가 의료선교회 파병된 해가 언제였는지 그거 맞습니다. 이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영상 어복이라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답을 제출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정답을 맞추신 분께 이화역사관 배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수업이랑 겹쳐가지고 못 받아간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는 영상 보고 퀴즈만 풀면 되니까 것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